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간밤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면모를 좀 보게 된다면 AI 쪽 관련된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30%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결국에는 그 인원에는 실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국내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3개월 연속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와는 이제 1.7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환율에 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별로 없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진행 부분들이 더디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고요. 지금 시장에는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6월 FOMC 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장기평선 바로 밑에 있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포트에 잘 담아 놓으신다고 한다면 반등장에서 어떤 시장을 상회할 수 있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분명 공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꼭 공부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대가 강의들도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 장 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들의 주요 이벤트들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 동향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영향이 분명하게 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움직임들은 장 시작 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장 브리핑 내용들 채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이라고 함은 기술적으로 위치가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기업들 찾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채널에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한 가지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널에는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볼 수 있다는 좀 한계점, 그러니까 실시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장중에 저랑 좀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학주 시즌2 벌써 40번째 강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 신고가라는 좀 개념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접목시켜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신고가라는 건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적이라는 건 기본적 분석의 개념이고요. 펀더멘탈이라는 개념에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이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변동성에 가장 대응하고 그리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반기 경기성이 튼튼한 기업은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양손잡이가 돼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와 거래량 개념을 통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잘 샀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잘 샀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객관적인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고 했을 땐 저는 기본적 분석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 그렇죠? 그리고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업으로 팔고요. 그렇죠? 전고점 돌파하면 추세 바꾸기 때문에 더 몇 프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든 기본적 분석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의 주제 보시면요. 52주 신고가. 뭐 이걸 52주를 빼면은 뭐 장중 신고가, 또 역사적 신고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이랑 같이 좀 접목시켜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일봉 차트랑 그리고 코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지수가, 그죠? 지수가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온 상태인데요. 여기가 이제 회색선이 2년 이평선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년 이평선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년 이평선이라던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수렴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또다시 이전 고점을 테스트 받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전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패턴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총 복습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렇죠? 보시면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나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이 2년 이평선 부근 가격대 다시 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증권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미 2년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4월 달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년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지금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들도 이런 지수에 대해서 접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오고 반등했지만 이전 고점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실적이 1분기에 잘 나왔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올해는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지수를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를 오늘 같이 보면서 실적 기업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안 좋았습니다. 작년 이제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계속적으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당연히 시장은 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반도체 쪽은 그동안 만들어냈던 이제 공급에 대한 과잉, 그렇죠?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수요가 많아진다는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공급 가격이 공급 과잉이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판가가 낮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 반도체 영역에서 좋지 못한 실적을 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드린 것처럼 수익성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끝나가고 하반기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23년, 그렇죠? 하반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좋은 실적 낸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릴 기업은 이제 SNS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EUV 장비 쪽에 대한 펠리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보시면 정배열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21평선을 크게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120억, 110억 정도의 한 해 동안의 연간 영업이익을 거둬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22년에 160억 원으로 30%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영업이익이 3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뭘까요? 22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밖에 성장하지 못한 회사가 거의 두 배 넘는, 그렇죠? 200% 넘는 실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1분기 나왔던 전망치가 허황된 전망치인 거지 아니 정말 과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치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해 이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은 예상치 기준으로 380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70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곱하기 4를 하면 단순히 산수평균을 하게 되면 280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0억은 뭘까요? 하반기 때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4월 중순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요. 주가 지수는요. 근데 동사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죠. 5월 10일 날 역사적 신고가인 5만 3천 원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추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힘은 결국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을 잘 꿰맸고요. 그렇죠? 잘 첫 단추를 꿰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 3, 4분기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동사에 대한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겠죠. 만약 2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 끝내는 기업들 많습니다. 근데 실적 안 좋으면 또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OTB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하면서요.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 약간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년에 영업이익이 264억 원이었어요. 근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꽤나 큰 폭으로 많이 성장했죠. 한 6배 정도, 6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2년에도 업황 분위기 좋지 않았지만 실적 성장했어요. 근데 23년에는 41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1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400억 정도, 41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4하면 얼마인가요? 42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컨센서스에 준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조정 과정에 있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갔고 5월 22일 날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 좋고요. 그렇죠? 올해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은 역성장할 겁니다. 작년부터 역성장한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플러스 알파 새로운 신사업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좀 비슷한 기업으로는 뭐 사례 기업으로 자주 가져왔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적 엄청나게 좋게 잘 나왔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를 크게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컨센서스 준한 실적이 나왔고요. 다른 기업들은 역성장하겠지만 동사는 올해 또다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커스라는 기업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반도체를 좀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장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간 소재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반도체에 대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2019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년은 2019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에는요. 두 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100% 정도 성장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요. 또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성장합니다. 반도체 기업은 작년과 올해도 계속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강력했다라는 거,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궁극적으로 실적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 367억 원이에요. 근데 1분기 실적이 2, 3, 4분기에 꾸준히 나와준다고 하면 400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 추정치는 367억 원이지만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업황과 분명 섹터 분위기, 센티멘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커스 52주 신고가고요. 에로티베큐 52주 신고가 했습니다. SNS텍 52주 신고가 했고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가를 또 올리려면 당연히 그렇죠? 2분기 실적도 좋아야 되고요.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나 컨센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분기 실적적으로 자주 좀 얘기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이 나왔습니다. 네, 17억 나왔고요. 2018년, 19년에 2년 연속 적자였는데 핵심적인 거는 2019년에 2018년 대비해서 적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 폭을 줄였고 매출액을 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매출액이 작은 기업이라고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고요. 이러한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지가 주가 흐름을 올려주는 키팩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적자폭 줄여냈다. 다시 한번 또 적자 확대됐죠. 근데 21년에 37억 흑자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22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17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쯤 안 되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5월 18일 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의 1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의 추이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반도체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서 있는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유, 실적에 있고요. 실적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연간으로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이번에도 1분기 좋은 실적을 보여준 회사,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 흐름을 보이거나 메커스처럼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기업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황과 지수를 이기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에 오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또 장중에 저랑 제가 좀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는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섹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용 또는 의료기기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있었고요. 집합에 대한 규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물론 다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섹터라고 할 수 있던 미용 의료기기 쪽 또는 화장품 쪽에 실적들이 잘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1분기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좀 시세가 나온 기업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용 섹터를 보실 때는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가 잠정적 이제 종식이 끝나고 나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고마진 제품 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결국 고마진 제품 쪽은 사실 나라에서 이제 급여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가져가더라도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 이유들은 고마진 제품을 계속 잘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세터 보시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침이 셉니다. 뭐 관광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숙박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행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CC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번에 좋은 실적 냈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기업들 대부분 좋은 실적 냈는데요. 주가가 강했던 부분은 바로 미용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로조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별로 좋은 주가 흐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출형 기업이다 보니까 좀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요.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 만날 일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외모 치장이라든지 가꾸는 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침은 있었지만 실적이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 한번 실적에서 보셔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년에 영업이익이 최근 있었던 5년 동안 제일 안 좋은 실적이었죠. 151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21년에 실적이 두 배 좀 안 되게 성장했고요. 그렇죠? 22년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2년에도 좀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해가지고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소비재 기업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했다라는 거는 좀 칭찬해 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어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올해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14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1분기 때 83억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1분기보다는 2, 3,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패턴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400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보시면 이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요. 단 한 번도 21일평선으로 주가가 크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것도 같이 좀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마진 제품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요. 그렇죠. 고마진 제품이라는 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좀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판가가 비싼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가 있고요. 150원짜리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진 쪽 제품에 대한 이 실리콘 관련된 렌즈 부분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레거시 모델들보다는 이제 실리콘 렌즈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창상 피복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그 관련된 이제 치료 관련된 부분들인 건데요. 치료, 그러니까 밴드를 붙이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이 잘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네, 아마 제가 일전에 얘기는 드린 바가 있지만 TNL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도 유리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히어로 코스메틱과 제품을 안 팔리더라도 의무적으로 특정 수량만큼 사가야 될 정도로 기술력, 그러니까 이 창상 피복제에 대한 관련된 배합 기술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인 유수의 코스메틱 회사들이 과연 많이 소비해 갔을까? 많이 계약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실적을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53억 회사였고요. 네. 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30-4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2021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실적이 그렇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올해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1분기 실적이 86억을 걷어냈습니다. 86억을 걷어냈는데 곱하기 4를 단순 산수표기준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 미용 쪽이나 의료 쪽에 대한 섹터는 갈수록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실적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121평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시장 따라서 눌렸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 보이면서 이 기업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로저도 마찬가지고요. TNL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시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2020년과 19년에는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적을 조금 성장했죠. 한 25%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는요. 이렇게는 더 큰 성장을 했죠. 한 5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요. 올해도 꽤나 큰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밋밋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만 없었다고 한다면 동사는 20년에도 실적 성장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형외과 이런 데 가서 이제 피부 치료를 받았잖아요. 피부과를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0년에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지만 20년을 제외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5월 19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보면요.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곱하기 4하면 800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 기업도 연간 컨셉은 9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미용 의료기 쪽 관련된 얘기 보면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 4분기,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란 개념과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은 실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죠.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 시선이 튼튼하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러한 결과물들을 이번 1분기에도 보여준 기업들,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꾸준히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적자 기업은 투자를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번에도 그러한 성장력을 1분기에도 보여준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2,300여 개 상장회사 중에 실적 성장하는 기업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 찾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채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장기평선 밑에 있으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닉적으로는 뭐 매집봉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강의들을 접목시켜서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산다는 건 조금 더 기술적 위치가 낮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 두가적인 핵심 키팩터만 보신다고 한다면 크게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률 높은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고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님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모바일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거기서 파란색 줄 링크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되고요. 좀 더 장중에 저랑 좀 더 깊이 있고 좀 디테일하고 빠르고 생동감 있게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들 또한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미용률 쪽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또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렇죠?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렇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실적이 성장할 거다. 그렇게 지금 1분기 실적들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챙겨보세요. 결국에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 실적에 있는 거고요. 지난주 강의 자체가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주가라는 건 실적에 수렴하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매우 매우 높다.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상관관계 높은 개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좀 섹터인데요. IT 관련된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통계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유통시장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의 비중이 온라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온라인 비중,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라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 또는 10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10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오프라인 비율에서 오프라인 비율 대비해서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라 놓고 본다면 IT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온라인에 대한 시장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는 건 그와 관련된 섹터들 또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회사 다닐 때 경험을 했던 부분이지만 매출액이 한 30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들 보안이 좋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뭐 ISMS라는 것도 있고요. PIMS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아실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온라인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보안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 중에 팔로알토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기업에 대한 보안 기업들 실적들 좋습니다. 오늘 그런 기업도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결국 이 IT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 그와 관련된 그렇죠? 보안도 증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IT 기반 확대가 되면 트래픽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지뷰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확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KINX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죠? 보안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물론 실적 좋지만 주가 안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또 기회에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유통결제 비율이, 유통시장에서의 결제 비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프트할 수 있는 비율은 훨씬 높다는 거.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 물론 좀 데이터는 되긴 하지만 완성차, 모든 자동차 판매 시장 쪽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못 팔게 될 겁니다. 스위스의 어떤 도시는 내연기관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잘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본다면 IT 섹터에서도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사례 기업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실적들을 좀 볼 겁니다. 1분기부터 4분기의 실적을 보면요. 이때가 적자가 나와요, 보통. 그리고 이때는 흑자 전환이 됩니다. 이때 실적 성장합니다. 이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4분기에 잘 나옵니다. 4분기에 전방 뭐 공공기관들이나 등등등으로부터 주문이 물려 있습니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제가 보안 인증, 뭐 ISMS, PIMS 이런 것도 대부분 11월, 12월에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드리는 거냐면요. 보통 이 기업은 1분기 때 적자를 기록해요. 대부분 보안 기업들이요. 근데 이 기업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흑자 전환했습니다. 보통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1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게 의미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1분기에는 의뢰 기대도 안 했던 기업이고 적자라고 확실시 되는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이 지금 1분기의 흑자 전환의 기조는 2분기, 3분기, 4분기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커머스 회사들 왜 실적이 잘 나오나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면서 다 배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O2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렇게 얘기들 좀 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온라인에 대한 결제 비중이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그냥 실물에 대한 제품 보내지기 위한 배송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버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절적 수수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거죠. 돌파 못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돌파 못했어요. 그렇죠? 이 점은 새로운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죠? 저항선이 됩니다. 두 번째 돌파 못했어요. 근데 언제 돌파했냐면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돌파한 거예요.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11,000원짜리 주식이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겁니다. 그렇죠? 실적이 어떻게 좋았는지 볼까요? 20년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실적이 밋밋했습니다. 근데 22년, 21년에 실적은 100% 좀 성장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실적 성장을 좀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실적 성장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까지는 뭐 적자 기업이든 어떤 제로 테마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올리면서 신고가를 결신할 수 있는 기업, 오늘 강의 주제인 것처럼 결국 실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고요. 또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온도 제가 자주 사례로 다뤘던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전까지는 좀 장기 평선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냈죠. 그러다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는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21억입니다. 그렇죠? 121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영업이익의 40%를 1분기에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200억 정도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겠죠. 근데 아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163억보다는 높게 상향 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 시세가 출발됐던 이때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N자형 패턴 만들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줄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IT 관련된 사업들을 잘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유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M&A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새로운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투자할 필요도 없이 투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 회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M&A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을. 그 가운데서 기존 사업과의 비즈니스를 시너지를 잘 확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결국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니언스 보안 기업입니다. 팔로알토라는 미국 보안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이면에는 ITG스 지닉스가 아직까지도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온라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은행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점 관련된 어떤 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있고요. 상당히 마진 구조는 오프라인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구조를 낮게 가져가는 거겠죠. 온라인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진을 높게 가져간다는 건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영업이익률 또는 ROE로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ROE는 이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30%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또 다시 한번 좀 투자의 팁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소비재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소비재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식음료 쪽 그리고 의류 쪽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아베크롬비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 그러니까 업종이 좋지 못한 곳에 있는 모든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오늘 예시로 많이 드린 기업들이겠지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걸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급격하게 인상해왔다는 거는 다 시장이 계속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주가를 못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금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화폐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받았지만 뭐 나라에서 이제 보조금들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 뜻은 시장이 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찍어서 시장에 화폐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화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지금 버블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폐가 가치가 낮아진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의 공급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화폐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높음으로써 자산의 가치의 거품을 빼고요. 그 과정에 있는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근데 이 부분까지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은 뭐 이건 하나의 예시겠지만 은행들한테 이제 자금을 조달해 옵니다. 거기 이제 부채라고 하겠죠. 근데 자금을 조달해 올 때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던 이자가 100억 원이었으면 13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자 비용이요. 이 뜻은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 30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침체라는 요소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가 상승했다는 부분들, 그렇죠? 또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 회사의 이윤을 갉아먹는 요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고 또다시 지금 고민할 거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을 악화했던 요인들, 원가 요인들이 정상화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얘기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비용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비들을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윤을 높게 못 가져가는 그런 악순환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재무안정성 지표가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재 기업들 빙그레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3배 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은 보통 이런 실적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분기 실적을 가져왔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2,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빙과류 같은 거는 그렇죠? 2, 3분기 때 많이 날씨 더울 때 소비가 되잖아요. 4분기 때는 당연히 적자 기록합니다. 이 기업들. 근데 1분기를 계절적 특수성 있는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랑 실적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높아졌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는 안 갔습니다. 근데 빙그레는 잘 간 이유는 실적을 보여줬다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업 같은 이제 농심입니다. 그죠? 농심이라는 회사는 이제 라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21년, 22년에 안 좋았어요. 오히려 20년보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번 1분기 실적이 638억 원이요.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의 영업이익은 1000억대였습니다. 올해 얼마가 예상이 되나요? 1900억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도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52주 신고가와 실적은 굉장히 상당하게 높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으셔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랑 조금 더 시장에 액티브하고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을 실전에서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노란톡에서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실적 좋은 기업들 잘 찾아내시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